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음식점에서 손님이 막 요구해요. 아 이거 맛이 없으니까 다시 해주세요. 이거 음식이 상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손님의 잘못인 경우도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 손님이 왕이다. 이제 이것 때문에 어떤 감정 노동의 그 폐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상담원이라든가 이런 거. 보통 그럴 때 너무 의리되지 않고 갑 같은 을, 그거에 대한 방법은 첫 번째는 일단은 마지노선을 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손님 이걸 손님이 막 요구합니다. 음식점에서 아 이거 다시 해주세요. 이거 뭐 이거 안 돼요? 이거 공짜로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 정도까지거든요라고 분명히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계속 막 억지를 부리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반복해서 알아봐라. 반복해서. 결정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해야 해. 네, 그렇죠. 그게 이제 CS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일상적인. 예를 들면 운전자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데 뭐 막 화를 내잖아요. 어? 뭐 당신 운전을 뭐 어떻게 되고 어? 그러려면 집에 나오지 말든가!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저 죄송한데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서는. 그럼 어떻게 되죠? 소리를 같이 질러요. 아 맞아요. 소리, 눈빛으로 최대한 논리적으로 얘기하되, 그러니까 비언어를 강하게, 그리고 논리는 차분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 조금 차분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제 눈빛 이것으론 한번 이렇게 대치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 내가 참고 이론적으로 내가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나 네네. 나도 감정이 있고 맞아요. 나오면 그거를, 나올 수 있다. 네네네. 대신 직접적으로 포탄을 던지면 안 돼요. 좀 자제하시고요. 이런 거는 이 흥분이 들어가면 교감신경을 확 자극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오히려 분출이 되고,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냉정한 화를 내는 거죠. 냉정한 소리. 냉정한데 소리나 이런 것들은 강하게. 이런 거는 다 감정이 들어가는 거고요.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 때문에 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제가 여기까지 들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저가 지금 운전을 했을 때 여기 서로 지금 잘못한 거니까 그거는 조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지? 라고 움찔하고, 물론 이 사람이 그렇다고 죄송해요 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욕이 나올 거, 육두문자가 나올 거가 조금 상쇄가 된다.